오늘 TV 조선 2024년도 7월 30일자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 한동훈 대통령실서 독대 김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저의 정치 코멘트를 하기 전에 먼저 알림 상황으로서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의 인체 치명적인 카듐을 30배를 갖다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로 흘려보내서 안동댐에 고기들이 다 허옇게 배를 뒤집고 죽고 그 물을 구미, 대구, 창원, 부산 시민들이 그걸 먹어요. 그 엄청난 치명적인 그 독극물이 거기에 카듐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치 30배 카듐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비소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뭐 황산 이런 것들이 녹여있죠.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Y 기업의 악행을 전부 이제 그 강원도 펜션의 정신조종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하니까 많이 저기 알리고 이태원 사건이나 강원도 펜션 사건 인터넷으로 이렇게 정신조종에서 와서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저기 많은 피해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알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에다 독가스라든지 초첨단 기계를 놓고 급발진을 시키고 밤에 운전하고 가면 나이트를 꺼버리고 그래서 오토로 하질 못해요. 수동으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많은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Y 기업이 우리 집에 나무를 살구나무하고 체리나무를 갖다가 독을 가지고 그 고나무와 다 죽이는 그 사진을 증거 영상을 갖다 올렸더니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지 못하게 전부 갖다가 중지를 시키고 하나도 노출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우리 저기 숏이 전부 안 들어가요. 숏이 전부 중지가 된 상태고 롱도 한 번씩 하면 어떤 것은 12시간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그래서 어제 정치 코멘트는 저의 선가크로스에 저기 라이브로 했기 때문에 선가크로스 라이브를 치고 들으시면 정치 어제 보시지 못한 정치 코멘트는 어제 것은 2024년도 7월 30일자 정치 코멘트는 6개 그대로 다 라이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정치 코멘트를 보아주신 분은 저기 라이브에 가시면 있고 또 이제 또다시 저기 Y 기업이 내 글을 막거나 그랬을 때는 또다시 이렇게 글이 안 올라올 때는 라이브로 오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또 저기 업로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동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오늘 TV 조선에 2024년도 7월 30일자 기사로 윤 대통령 한동훈 대통령실서 독대 김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라는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점화합과 제2부속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누적됐던 윤한 갈등을 봉합하고 단일 기조를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최한 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을 만남은 지난 24일 신임 지도부 삼겹살 만찬 이후 엿새 만인데 만남을 조율한 정진석 비서실장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회동은 1시간 10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검찰 시절 이야기부터 당정 화합과 결속 현안에 대한 대화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 관련은 제2부속실 설치 착수나 정정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동 이후 어제 오후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대담 지난 2월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수용한 윤 대통령 결심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 인선도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 감사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제2부속실장으로는 윤 대통령의 정계입문 초기부터 함께한 장순칠 시민사회 2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둘이 잘 만났어요. 두 분이 만나야 되죠. 한동훈 당대표는 중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되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적극 밀어야 돼요. 좌우 국민의 힘당이 정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러나 약간의 의견 충돌은 한 대표가 윤석열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요. 한동훈이 자꾸 이제 윤석열 대통령화 되면 안 되죠. 자기 나름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굳건하게 약속했던 건 지키고 가야 되고, 적절한 단합이 필요하죠.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각을 져도 안 되고, 자기 소신껏 국민과, 당대표로서 국민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차기에 국민의힘당이 정권을 가져오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오늘 TV조선 2023년도 7월 30일자 기사, 윤 대통령 한동훈 대통령실 독대 김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